꿈꾸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셀러리 캡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리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던 외국인 선수들의 탈중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던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연봉의 삭감폭이 굉장히 클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던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에 남을 필요가 없어졌고 이미 그라치아노 펠레, 테세이라, 헐크 등 슈퍼스타들이 떠나며 중국 클럽들의 외국인 선수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출 러시 속에 막차를 제대로 탄 선수들이 있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적어도 내년까지인 선수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광저우 황다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인 파울리뉴는 토트넘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만큼 완전 떡상하며 중국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A컵 우승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에 관심을 보이던 바르셀로나로 이적했고 17, 18 시즌 총 49경기나 뛸 정도로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봉을 상당히 높게 부른 광저우 황다로 리턴하고 말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비해 연봉이 2배나 뻥튀기 되며 91억 원에서 약 183억 원으로 대폭 상승된 조건으로 돌아갔는데요. 복귀에서도 여전한 실력을 보여주며 광저우 황다 공격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인 파울리뉴는 계약 만료 때까지 광저우에 있다가 브라질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EPL 스토크시티와 웨스트햄에서 뛰었던 아르나우토비치는 18-19 시즌이 끝나고 약 207억 원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엘케손의 공백이 발생한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했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소속팀이었던 웨스트햄이 상하이 상강의 오퍼를 거절하자 불화가 생길 정도로 중국에 상당히 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 1억 7천만 원에 웨스트햄과 재계약까지 체결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행을 선택했죠. 중국 리그에 가자마자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한 개씩은 기록하며 실력을 보여줬던 아르나토비치는 중국 리그 수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훈련뿐만 아니라 자기관리까지도 안 했다고 밝혔는데요. 첫 시즌 대비 두 번째 시즌에는 다소 득점력이 떨어졌는데 자기관리를 안 했던 영향이 아닌가 싶네요. 2022년 겨울까지 계약기간인 아르나토비치는 과연 2021 시즌에는 헐크의 공백을 메우며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대망의 1위는 완전 독보적으로 현재 중국 리그 연봉 랭킹 1위 오스카입니다. 오스카는 코로나 대처에 대해 중국 정부를 극찬하며 입만 벌리면 이거 완전 중국화가 아니라 중국인 다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어차피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뛰며도 불구하고 굳이 규정만 바뀐다면 중국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말도 했었죠. 2019년에 자그마치 5년 재계약을 하며 계약 만료가 2024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막차를 탄 선수 중 오스카가 가장 개이득인 상황인데요. EPL에서 뛰던 클래스를 중국 리그에서 유감없이 보여주며 상하이 상강의 핵심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 기복 없이 공격 라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스카인데 상하이 상강 입장에서는 셀러리 캡이 발동되기 전에 오스카와 미리 장기간의 재계약을 해둔 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빗셀고베에서 뛰고 있는 이니에스타의 버금가는 무지막지한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오스카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쭉 중국 리그에서 뛸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년에 바짝 볼 수 있는 막차를 제대로 탄 중국 리그 슈퍼스타 탑3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